안녕하세요. 좋은나무 성품학교 부모님들. 지금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어디에 나가기도 어렵고 외식하기도 어렵고 아이들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지금 한 달 이상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감옥 같은 이 생활이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로 보내야 하는지 막막한 우리 좋은나무 성품학교 어머님들을 좀 위로하시고자, 위로를 드리고자 잠시라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부모 교육을 영상 강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모든 사람들 다 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희망을 품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씀하시고 희망을 전달하시는 긍정적인 태도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문을 엽니다. 네, 답답한 심령, 그리고 불안한 미래, 언제 이것이 정상화될까 생각하면 두렵기만 한 우리의 현실,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성품에 집중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로 이 시간들을 바라보지요. 내가 아이들에게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다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잃어버려진 시간들을 다시 찾는 시간들이 돼보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좋은 나무 성공학교 미주 세미나를 위해서 출국했다가 발이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잡혀있던 세미나가, 미주도 역시 우한폐렴 때문에 세미나가 망가지기도 하고 예정되었던 그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양하게 역사하셔서, 그런데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미주 방송이라든지 또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미주에 정착하게 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방법들로 공급하시고 지원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꿈을 키운다면 언젠가 우리의 꿈들이 현실이 되어갑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그 아주 어려운,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날마다 집 안에서 감옥 같아요 라고 절규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남은 사람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우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긍정적 태도 편에 실려있는 위인이죠. 저는 성품의 위인으로 이분의 스토리를 집필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죽어나갈 때 희망을 품어서 그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사실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태인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갇혔다가 살아남았죠. 사실 그는 정신과 의사예요. 그리고 책도 쓰려고 아주 그 좋은 책을 쓰고 싶어서 원고를 책, 자기 옷 주머니에 늘 갖고 다녔던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독일군에게 끌려갔고요. 아우슈비츠에 들어갔어요. 그의 원고는 그냥 장작더미 위에 그냥 던져져서 한 줌의 재로 날아가 버렸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책을 만들고 싶었던 그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사로서 품격 있게 입었던 모든 옷들은 벗겨지고 맞지도 않는 죄인 옷이 배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으라는 거죠. 바로 빅터 프랭클의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빅터 프랭클은 그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 주머니에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글이었어요. 먼저 그 옷을 입었던 주인의 쪽지죠. 그분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죽음으로 쪽지 하나 남기고 다음에 이 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옷 안에 있었던 작은 쪽지 하나는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 이때 이 쪽지를 받은 빅터 프랭클은 아마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너무나 막막하고 아내와 자식들 다 헤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내가 이 죽음 같은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할 그때, 그러나 똑같은 시간을 보냈을 그 누군가는 그 죽음을 다해서 그 어마어마한 시간에 쪽지 하나를 남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것도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는요, 그 먼저 간 사람의 유언 같은 이 쪽지가 굉장히 가슴에 박혔다고 해요. 나도 살아남아야겠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나를 향하신 삶의 목적을 내가 다 이루어야겠다 라고 결심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만날 자기 아내를 그리워하고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자녀를 꿈꿨고요. 그리고 내가 못다했던 그 글을, 책을 완성할 거라고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죽음 같은 수용소가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꿈꾸는 순간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미국에서 왜 찍었을까요? 네, 빅터 프랭클이 그 절망의 순간 쪽지 하나가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그 절망의 순간에서 꿈을 꾸는 현실로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그런 작은 쪽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빅터 프랭클은 정말 그 쪽지를 보면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속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나는 입중에 보일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이 속에서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낼 거야. 결심했죠. 그러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현실이 됐던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뜰때 그는 감동으로 그 하루의 해를 맞이합니다. 밤에요, 하루 해가 질때그 존엄함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한 이렇게 작은 바가지밖에는 안 줬어요. 이걸로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씻는 걸 포기했죠. 왜냐면 먹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씻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씻었어요. 그 물을 찍어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나는 아름다운 존엄한 인간이야 하는 마음으로 눈곱도 띄고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이 배급 빵한 덩어리, 빵 하나 갖고 삼시삼끼를 대신해야 되는 이 죽음 같은 현실에서 사람들은 더 먹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일 때 그는요, 선택했어요. 반을 뚝 잘라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자유죠. 그 자유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존엄함을 그는 그 속에서 느껴보기를 스스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그는 유리 조각 하나 주워서 갈고 닦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수염이 자라고 얼굴이 짐승처럼 바뀌고 너무 두려워서 정말 오줌을 질질 쌀때 그는 그 속에서도 운동을 하고 그 속에서도 그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깎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그 답답한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점점 더그 앞에 서면 전율이 느껴지는 빅터 프랭크를 가스실로 뒤로 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와서 그렇게 그 속에서의 깨달음, 그 죽음 같은 그 적막한 절망 같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로고스 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테라피. 어느 상황에서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아주 훌륭한 심리학 재료로 써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주고 그리고 아우슈비츠 같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이 감옥 같다고 하고 답답하다고 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희망을 품고 이곳이 의미가 있다고 선포했던 빅터 프랭크처럼
오늘 우리가 점점 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좋은 성품의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품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내 가족들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의미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 태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긍정적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요, 5월, 6월에 배울 올해의 성품입니다. 저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꿈을 꾸자고요. 그리고 말로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지 말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해주는 정말 좋은 성품의 부모가 먼저 되자고요. 그러면 제가 쓴 책 여러분 성품 이노베이션 115페이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부모님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생각이 그 사람 됨됨이에요. 지금 오늘 주어진 그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 되세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적인 말을 해줍니다. 긍정적인 태도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성품입니다. 희망을 말해주세요. 아, 삼시삼끼 다 해야 되는 이 시기가 괴롭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 또 할 수 있냐? 엄마가 해준 밥, 온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이 희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희망적인 말을 해주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3초 동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스탑 외치세요. 그리고요, 이왕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집중해서 집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 시간 성품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잡으시고요.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다섯 번째,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큰 소리 내어서 웃어보세요. 웃음은 만병의 치료자입니다. 웃는 사람, 네, 면역력 높아지고 병에 안 걸려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그리고 많은 상황들이 절망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 보면서 희망을 품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 현실 바꿀 수 없는 그 상황이라면 우리가 희망을 선포하고 이런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내 자녀가 있음에, 그리고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로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나갈 때 우리는 점점 빛나는, 점점 멋진 예, 긍정적 태도의 부모가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면서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곳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감사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버무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